이 정도 사건이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접할 게 아니라 뉴스로 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제가 접하다 보니까 순간 이걸 무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결국에는 이런 활동들이 개물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개물린 사고를 안 나게 할 수 있고 애꿎은 반려견이 공격적인 맹견으로 또 그 맹견이 이런 사고로 인해 안락사가 되는 이런 굴레를 좀 끊을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앉아도 될까요? 네, 앉아도 될까요? 네. 할머니하고 관계가. 아, 손자. 손자세요. 손자. 네. 그렇구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할머니 지금 사시는 곳에서 100m, 200m도 안 되는 곳에 논 있고 그쪽 길 쪽인데. 저희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풀려있던 강아지가 나타나서 덮쳤다라고 이제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목하고 얼굴을 물리면 당신이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양팔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개를 그냥 치려고 치는데 얼마나 저희 어머니가 70kg가 넘으세요. 그 70kg 넘는 어머니를 끌고 물고 그렇게 마당까지 들어갈 정도면 아니 도대체 얼마나 힘이 세야 그게 가능한 건지. 할머니가 이렇게 지나가신 거 이렇게? 저 다리 건너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으로 바로 가시는 거예요. 한창노네. 여기 사람 지나다니네요, 왜. 그럼 여기에서 어머니가 저 누워있던 거예요? 이제 할머니가? 이쪽부터 물려가지고 이렇게 끌려 들어오셨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게 얘가 땡기면 이렇게 땡기지 못해. 이렇게 자꾸 땡겨봐요. 네. 땡기려면 여기가 너무 아프잖아.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아프니까 너무 땡길 수가 없잖아. 이게 아프니까 기어가게 돼. 내가 물리면서도 계속 기어가게 돼. 양쪽 팔과 이제 다리 그리고 가슴 쪽을 심하게 물려가지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 개에 물린 상처는 굉장히 오염된 창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세척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태로 오셨는데 더 심각한 거는 넘어지시면서 이제 뼈도 골절이 된 잘못하면은 뼈까지도 감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처도 워낙에 다발성으로 깊은 오염된 상처였고 뼈도 이제 고정을 했고 피부 이식도 하셨기 때문에 다치기 전 상태로는 돌아가기 힘드셔요. 아. 송곳니 두 개가 이게 송곳니거든요, 여기가. 네. 송곳니 두 개가 이렇게 찢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찢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당겨야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물고
마당 있는 데를 걔가 어머니를 끌고 갔대요. 에? 걔가 어떻게 어머니를 끌고 가요? 그랬는데 이게 손가락 하나를 물려도 여기 있잖아요. 이런데 이런 데만 물려도 온 몸에 힘이 풀려요. 그날 저녁부터인가 뭐가 자꾸 보이신다 그러고 막 앞에 있는 간병인분들 막 이상하게 보여서 나를 데리러 오신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계속 발버둥을 치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막 이러니까 병원 입구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입구서부터 두 번째는 들어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솔직한 대신 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환자분은 그 고통 속에서 소리를 좀 지르고 계셨고요. 통증도 심하고 많이 놀라셔서 그런지 약간 정신도 좀 혼란스러운 상태여서 원활하게 대화가 안 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돌아가시는 줄 알고 다 마음의 준비하고 아, 그 정도로요? 어머니도 저희한테 전화해서 고생했다고 그동안 없는 집에서 살아서 고맙다고 고생하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신 걸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직감이 조금 그러실 것 같아요. 타서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너무 호전되고 저희도 놀랬어. 정말 다행이에요. 사셨어요. 시스템이나 이런 건 없죠. 저희가 그걸 알아보려고 주변도 여러 번 돌아보고 경찰서에서 나왔을 때도 여쭤보고 했는데 그 집에 설치된 CCTV는 모형 CCTV였고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어가지고 가해자가 네. 진술한 것만 들었어요, 저희가. 그 개는 어디 있어요? 그 제가 어제 그 동물보호협회 거기 있다 그래서 확인차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분이 전화 주신다 그러면서 시청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아한 게 그럼 거기가 시청 소속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분양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다시 글로 파양을 시키셨대요. 거기서는 그런 게인지 몰랐... 네, 그런 게인지는 몰랐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주변을 지나다니시는 어른들한테 많이 여쭤봤는데 내가 이제 사람만 보면은 엄청 격하게 지저대고 달겨드듯이 제스처 취한다고 제가 행인분들한테 물어봤었거든요.